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3라운드 경기를 준비를 해봤어요. 3라운드 상대는 불가리아의 테테레브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오늘도 경기 시작 전에 한 가지 체스 상식을 알려드리면, 체스에는 그 국제 체스 연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하나가 있어요. 이제 축구로 치면은 이제 피파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피데라고 1924년도에 이제 파리에서 처음 만들어진 단체고요. 국제의 유일한 국제 그 체스 단체다 보니까 이제 국제 대회들, 챔피언 결정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보고 있는 월드 블리츠 챔피언십 이런 경기들을 이제 개최하고 또 이런 심판 자격이라든지 다른 자격증들을 발급해주고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대한체스연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서 이제 국제 대회에 이제 선수단을 파견하기도 하고 또 이제 국가대표를 선출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국내외 이제 다른 대회들을 이제 열고 참가하고 있으니까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3라운드 경기를 같이 한번 볼게요.
matter where you find yourself, no matter what kind of stuff is going on in your life, underneath it all, everything's actually all right. You're okay. You have more power than you like to give yourself credit for. And if you have something that's going on in your life right now that's challenging, reminder to take a little bit better care of yourself. You're worth it. You can have this feeling anytime you choose.네, 그러면은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프닝은 킹스 인디언 디펜스예요. 일단 G6로 폰을 밀고 비숍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요. 비숍을 이제 긴 대각선에 위치를 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캐슬링을 한 후에 이제 중앙을 상대를 반격하는. 지금 보시면은 백이 중앙을 가져갔죠. 중앙에 자신만 이제 가지고 있고 다음 수에 이제 폰을 통해서 중앙을 차지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흑이 이제 이 중앙을 반격을 하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중앙에 상대 폰을 이제 공격하면서 중앙을 반격을 합니다. 보통 이제 킹스 인디언 디펜스에서는 이제 F폰을 올려서 이제 흑이 상대 킹 사이드를 공격을 하고 이제 백이 상대 이제 퀸 사이드 쪽에서 반격하는 형태로 보통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블리츠 경기다 보니까 이제 정석이라든지 어떤 이론에 따라가진 않고 이제 상대를 좀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경기가 많이 진행이 돼요. 일단 중앙에서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룩을 가운데로 보냈고요. 나이트를 통해서 상대 폰을 공격을 합니다. 퀸으로 막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A폰을 이제 전진을 시키면서 퀸 사이드 쪽을 공격을 하는데 지금 흑이 상대 중앙을 공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폰 전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죠. 이 나이트가 지금 C4에 있기 때문에 나이트와 폰을 상대 중앙을 같이 공격을 할 수 있죠. 만약에 나이트가 여기 없었다면 그러면
백은 폰을 전진시켜서 상대 나이트를 공격하고 그리고 상대 킹사이드 쪽으로 압박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나이트가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폰을 교환할 수밖에 없죠. 나이트가 피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폰을 잡혀버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중앙을 봤을 때 백이 폰이 하나가 있지만 이 폰은 지금 고립돼 있죠. 그러니까 아이솔레이티드 폰이라고 하는데 지금 얘를 지켜줄 수 있는 주위 폰이 없어요. 지금 백의 이쪽 사이드를 보면 지금 폰들이 서로를 지키고 있죠. 근데 이 폰은 얘를 지켜줄 수 있는 폰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앞쪽 칸을, 이 폰은 바로 앞을 공격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앞 칸을 흑이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나이트를 통해서 위치를 잡았는데 얘를 공격해 줄 수 있는 폰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전초기지 삼아서 흑은 이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폰은 굉장히 이제 약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앙에서 교전을 통해서 흑이 상대에게 약점을 하나 만든 거죠. 근데 이게 약점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 지금 중앙을 보면은 이제 백만 지금 폰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간적인 이점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이제 폰을 전진시킴으로써 상대를 압박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건 이제 단기적인 이제 강점이고 이 경기가 이제 후반부로 가고 기물들이 교환되게 되면 이제 약점이 고스란히 남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챔피언 입장에서 지금 백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어떤 결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의 퀸을 쫓아내고요. 자, 이렇게 퀸이 내려왔어요. 여기서 만약 퀸이 교환되게 되면 약점이 사라져 버리죠. 약점은 사라져 버리는데 그 중앙에서의 이제 그 점유율에서는 그대로 그 강점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흑은 교환을 하지 않고요. 기물들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자, 여기서는 이제 백은 상대를 압박해야 되고 기물 교환을 최대한 피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 약점만 남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환을 피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교환을 통해서 이제 시간초가 없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나이트가 잡게 되면 폰을 통해서 약점이 없어지죠. 이제 더 이상 얘는 고립된 폰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트가 교환을 피하고 다른 데로 가고요. 이제 기물들이 서로 간에 공격을 하고 피하고 이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제 비숍들이 교환이 되고 이제 백이 이 폰을 이제 지키죠. 그리고 결국 전진시키는데 성공을 해요. 교환이 있고 나서 보면은 지금 아까 있던 약점이 하나가 사라졌죠.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약점이 있었지만 약점을 이렇게 해소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엔딩으로 들어가는데 이 두 번째 라운드에서 봤던 것처럼 지금 나이트 두 개로 하는 엔딩이에요. 그러면은 2라운드에서 봤던 것처럼 지금 약점인 폰들을 찾아보죠. 지금 퀸사이드는 동일하게 포지션이 잡혀 있는데 서로 간에 지켜지고 있지 않죠. 예를 들면 폰이 전진해서 지킬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뒤에 있는 폰은 약점으로 그대로 남게 되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폰들을 공격하는 나이트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나이트가 와서 폰을 공격하고요. 와서 방어를 했죠. 그 나이트가 통해서 이 B4를 통해서 지금 공격을 하러 가죠. 그러니까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나이트가 일단 가지 못하도록 막았고요. 자, 내려오는데 잡게 되면 이제 나이트가 다시 공격을 시작하죠. 올라가게 되더라도 나이트가 다시 가서 공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환하지 않고 폰을 지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지금 나이트가 서로 간에 잘 지키고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킹을 움직이죠. 하지만 지금 보면은 흑이 공격을 하고 있고 백이 수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흑이 조금 더 좋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나이트가 이런 식으로 킹이 올 수 있는 곳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나이트만으로는 어떤 이득을 취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킹을 데려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서로 이제 킹 사이드에 있는 폰을 전진을 시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상황인데 여기서 챔피언이 폰 하나를 전진을 시켜버리죠. 이게 당장으로서는 이제 큰 어떤
뭐 2점을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일단 공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혹여라도 폰이 교환되게 되면 빨리 프로모션을 시킬 수가 있죠. 그 또 한 가지 보면 이제 다음 수에서 이런 식으로 폰을 막아버립니다. 지금 서로 이렇게 폰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킹이 폰을 지키고 폰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백은 이 폰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 폰만 지키면 다음 폰까지 지켜지죠. 근데 흑은 지금 폰이 이렇게 지키고 있죠. 그러면 이 뒤쪽에 있는 폰을 지키려면 킹이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적인 이점도 있지만 폰이 이제 킹을 묶어둘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간을 차지한 건 굉장히 좋은 수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폰을 공격할 수 있는 건 나이트죠. 나이트가 와서 상대를 이제 공격할 수 있는데 지금 나이트가 지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흑이 하나 실수를 합니다. 아무래도 시간초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 나이트를 움직여버렸죠. 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챔피언이 상대의 약점인 폰을 공격을 하죠. 이 폰을 지금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흑이 있을까요? 얘를 지키려면 킹이 가야 되는데 나이트가 거길 막고 있죠. 그리고 이쪽은 폰에 의해서 저지당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귀중한 폰을 잃게 되고, 자, 이러면은 백은 간단해졌죠. 폰을 전진시켜서 프로모션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대를 공격하지만 폰이 이제 전진되고요. 이제 폰을 이제 막으러 가야겠죠. 나이트가 교환되고, 예를 들면 폰을 잡게 되면 상대 프로모션을 막을 수가 없어요. 킹이 폰을 막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가게 되면 프로모션 시켜버리니까 갈 수 있는 곳은 지금 나이트가 저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트로 먹고요. 전진하면 또 킹으로 막을 수가 없으니까 나이트를 통해서 저지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상대 폰을 공격하러 킹이 갔는데 나이트가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죠. 지금 나이트는 상대 프로모션을 막기 위해서 묶여 있고요. 상대 킹은 폰을 공격하지만 여기에 또 묶여 있고요. 이제 그 시간 동안 덱은 상대 폰을 다 잡고 이제 경기를 끝낼 수가 있죠. 폰을 이제 A폰을 프로모션 시키니까요. 이 상황에서 이제 흑은 경기를 이제 포기하고 맙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면 킹스 인디안 디펜스였고요. 이제 중앙에서의 서로 간의 교전이 있었고, 자, 흑이 잘 이 중앙 반격을 통해서 상대에게 약점을 하나 안겨줬고, 이제 약점을 두고 서로 간의 교전이 펼쳐지죠. 이런 식으로 교환을 요청해도 서로 피하고요. 서로 간에 교환을 하고, 여기서 나이트를 피하지 않았으면은 이를테면 백에게 교환을 요청 그 허용했어도 이 폰을 잡히면서 이 약점이 더 이상 이 앞 칸을 사용할 수 없게 되니까 약점이 회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이트를 피했고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기물들 움직임을 통해서 교환이 이루어지고 백이 결국 약점을 없애는데 성공을 하죠. 그리고 이제 나이트 엔딩에서 서로 간에 폰을 이제 물고 늘어지는데, 자, 이 시점에서 폰이 상대보다 공간을 차지했고 상대 약점을 잘 공략을 했죠. 여기서 흑의 실수가 좀 치명적이었죠. 그래서 폰을 잡고 나서는 이제 간단하게 손쉽게 상대를 이제 압박할 수 있고, 나이트가 교환되고 이제 상대 킹 퀸 사이드에 있는 폰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백이 경기를 이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챔피언은 3라운드가 끝나고 2승 1무가 되었네요. 네, 저는 그러면 다음 라운드 4라운드 경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올게요.